목포 시내버스가 65일 만에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. 지역민들은 일단 크게 기뻐했지만 시내버스가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 박종호 기자입니다. 이른 아침 목포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이 북적입니다. 잠시 뒤 목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.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최근 60여일 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. 그동안 임시 전세버스를 타야 했던 버스 승객들은 환영했습니다. 이제 어느 순간 다른 게 기분이 좋죠.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닐 때는 전혀 좀 불편하고 다닐도 아픈데 다니기도 그렇고 그랬었어요. 원래 버스가 안 다녀서 택시 타고 다녀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버스 다닌다니까 되게 반갑네요.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.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보니 언제 또 버스가 멈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. 아직 또 언제 중단될지 모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. 확실히 뭐 별판한 게 아직 없는가 봐. 저번에도 한번 멈췄으니까.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안 다니면 어떡하지 싶은 게 또 있긴 해요. 버스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버스 회사와 이를 해결하지 못한 목포시 등에 화가 났던 시민들. 시내버스가 다시는 멈추지 않기를 바랐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